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고만의 형님이 이게 영혼으로 있을 때하고 몸으로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몸으로 있으면 우리가 뭐딸 집에 갈라 해도 뭐 차를 끌고 가든지 뭐 열차를 타고 가든지 뭘 하면 이 시간이 걸리는데, 가고 싶으면 생각만으로 가진다는 거죠. 차이점이. 제일 먼저 생각만으로 뭐딸 생각하면 딸 집에 가지고, 아들 생각하면 아들 가지고, 극락 생각하면 극락 가지고, 지옥 생각하면 지옥 가지니까 자기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누가 뭐 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살면서 본인이 이렇게 극락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극락을 갔는데 이게 진짜 극락인가 잘 몰라요. 그다음에 지옥은 안 가봐서 또 지옥 가보면 이게 지옥인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이, 내가 편안할 때는 지금 어디에 살더라도 그게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근데 아무리 대굴 같은 집에서 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이 따로도 있지만 또한 내 마음 가운데도 있다.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 천국이나 극락이 따로도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덕분 스쿨은 놀라운 일이,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오셔서 공부를 하신다.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살아서도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살다 보니까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또잘안 맞아서 일이 꼬이거나 관계가 틀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근데 똑같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는 이게 몸 요것만 바뀌었다는 거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내 마음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내가 좋다, 안 좋다, 짜다, 싱겁다, 마음에 들다, 안 된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분별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으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덕분입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그게 1초가 됐든 1분이 됐든 편안해. 그 상태. 그걸 무분별심, 이렇게 해서 분별심과 무분별심 두 가지가 있는데, 분별할 때는 자칫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안 든다고. 근데 분별 안 하면 마음에 든다도 없지만 안 든다도 없어. 그럼 어때? 편안해. 이렇게 편안하게 자신을 할줄 알아야지 살아서도 자기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극락이고, 돌아가셔도 자기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극락이 된다. 실제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가보자 하고 갔는데, 지옥에도 똑같이 대접을 똑같이 잘 한다는 거예요. 상을 쫙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젓가락이 길이가 1m라고 이렇게 길어. 그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는데 젓가락 가지고 딱 해서 먹으려고 입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저기 이리 가버려. 그래서 손을 이까지 내가 막 이래도 이리 가버려. 그러니까 성질이, 뭐 내가 아니 뭐 먹으라고 주는 거야. 먹지도 못하게 괜히 우리 기분 나쁘게 말해. 차려놔놓고 먹지도 못하게 젓가락 이렇게 길게 막 해가지고 먹으러 한다고 막 불평불만 막.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어떤가 한번 가보자고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천국도 똑같아요. 차려놓은 것도 똑같고 젓가락도 1m짜리 똑같아.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니까 딱 집어가지고 자기가 안 먹고 옆에 사람 주고, 그 집에서 옆에 사람 주니까 잘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고맙다고 또 나를 주네.
그게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마음을 이렇게 상대방 먼저 잘 되라는 마음을 쓰는 것이 자기가 더 잘 되는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사는 게 천국이다. 근데 지옥은 자기부터 먼저 잘 되려니까 자기부터 먼저 먹으려니까 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똑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자기 개인 개체를 먼저 생각한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아서 열심히 사나 힘들고 상대를 먼저 잘 되라 하고 이 전체를 먼저 이렇게 하는 자는 항상 상대의 도움도 받고 또 전체 도움을 받아서 더 잘 된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기는 많은 분들이 49제 하고 나면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면 아유 지금 어디로 갈 수가 없다. 그럼 왜 갈 수 없냐? 공부해야지요. 지금 가봤자 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또 들은 풍물은 있어요. 아들 집에 가면 아들이 안 풀린다니까 그럼 아들 집에 또 못 가잖아요. 신랑 집에 가면 신랑 잠도 못 자고 안 풀린다니까 신랑 집도 못 가지. 그럼 딸 집에 가면 딸도 안 풀린다. 그럼 갈 데가 없어. 그럼 극락가라 하면 또 극락은 또 안 가봐가지고 가서 잘 적응을 못해. 왜냐면 똑같은 동네를 하잖아. 근데 마음이 무심에 딱 있어서 편안하게 있어야 극락인데 아무리 편한 동네 가도 자기는 아들 걱정이 되잖아. 그럼 극락이 아니야. 동네는 그 동네인데. 그래서 이게 마음을 내려놓고 무심에 있을 줄 아는 공부 이걸 해야지 어디에 있어도 극락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덕부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내려놓으면 그게 1분이 됐든 편안해. 그걸 할 줄 알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 내려놓어도 여전히 뭔가 있다는 걸 또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나다. 내려놓았는데도 자기 자신이 뚜렷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빛이고 에너지다. 그래서 그게 전지전능한 영이다. 그거는 불에 여도 안 타. 물에 여도 안 젖어. 땅에 여도 안 묻히니까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은 분명하나 죽을 수가 없으니 살아 계신다. 그것도 함께. 근데 실제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아들 집에 안 가야지 아들이 안 된다는데 벌써 아들 집에 안 가야지 하고 아들 생각 안 바라면 벌써 아들 집에 도착해서 그럼 또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또 계속 왔다 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서 공부를 해서 내 마음 하나는 내가 더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는까지는 공부해둬야 된다. 돌아가셔도 똑같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알고 살아 생전의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제도 지내지만 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시아버님은 역시 오늘 49제도 있고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오서 영혼들이 특히 오늘은 특별히 새벽에 지금 유관순 열사 그 다음에 헤이그 네덜란드 가셨던 이준 열사 그 두 분만 온 게 그 두 분과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지금 학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서대문 형무소를 버스 대질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고문 받다가 돌아가신 그 영혼들이 그 고문 받았던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유관순 열사도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지금 그로부터 벗어나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 기억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인연고리도 풀고 함께 잘 사는 대원으로 실제로 유관순 열사님께서는 돌아가신 나이가 여러분 아세요? 18살에 그 당시에 그 천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요즘 말로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렇게 선거사가 그 이화학당의 고등부, 그죠? 저 지금 이화학당이 대학 과정으로 여대거든. 그 여대 전신이 이화학당 과정인데요. 그때 고등부 장학생으로 그렇게 입학해서 공부할 때 3.15 이렇게 독립운동 때 그 만세운동 서울에서도 하고 그 지금 전한 그 아우네 장터 병청 그렇게 그게 독립선에서 가져가서 그 만세운동 하자고 앞장서서 그때 나이 17인데 형무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너무 고문이 심해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프랑스 영국하고 전쟁할 때 그 승리로 이끄는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 같이 나라 또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벌써 그 당시에 해서 어쨌든 요즘 말로 우리가 대운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분인데 그 형무소 한번 가서 그게 영혼들 고통 속에서 아직도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못 나오는 그런 분들도 해탈을 한번 하고 또 서울에도 강김에 뭐 법문을 한번 한다든지 강의를 한번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 생각을 못했구나. 서대문 형무소 그 생각. 그래서 거기 영혼들 세계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됐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 틀 속에 갇혀 있었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해탈도가 생각 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내용으로 안내를 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그래도 지켜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거니까 늘 호국, 순국, 선열 뭐 이런 이야기를 쓴데 그 영령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면서 지금은 이제 덕분스쿨에 오셔서 공부하라 그러고 함께 대원으로 지구 모든 가족들이 잘 살도록 힘을 합치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49제 때마다 천도제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여러분들 함께 한번 불러보죠. 이거. 하나는 몸, 하나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운 두 가지로 한번 불러보자고. 생야일변분계 사야일변분멸 분자체분무실 생사거래 영여윤이로다나 무하 덕분입니다. 산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시 구름의 실체가 원래 없듯이 나고 죽는 것 또한 그대하도 보다나 무하 덕분입니다. 요교 일물 상동론에 담년 벌써 생사로다나 무하
덕분입니다. 신령스러운 안물근은 두려시 밝고 밝아 항상 비추고 있으니 그것은 나고 죽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도다. 덕분입니다. 자, 돌아앉아서 잠 묵고 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